보세요. 자, 여기서 이분이 나 누르잖아요. 누를 때 이렇게 등이 왼쪽 등이 닿게 않게. 네, 왼쪽 등이 닿지 않게. 왼무릎이 배꼽선 넘어가지 않게 복부에 대고 발을 잠그세요. 이렇게 잠그고 배꼽선 깊게 들어가면 이게 오픈가드가 됩니다. 이렇게 오픈가드 해서 크레이드도 도그파이터라든지 크레이드 프레스가 잘 돼요. 도그파이터 자세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다리 잠궈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뒤꿈치를 당기세요. 엉덩이 쪽 이렇게 당겨 놓으시면은 이 허벅지가 상대방 복부를 밀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때 힘듭니다. 그리고 이 손이 머리나 이 칼라그립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두박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깨 뒤로 가서 팔뚝으로 목을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 손으로 깊게 들어오려면 오른손이 뒤로 빠지면서 손목 컨트롤,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손목 컨트롤,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면서 손목 컨트롤 해주시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다가오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해요. 무릎, 복부 이렇게 들어가시고 상대가 다가오면 팔뚝으로 목에 받쳐주고 이 손, 어깨 등 뒤에 어깨 이렇게 갖다 대요. 가슴 앞에 되면 손목 꺾이거나 눌립니다. 이렇게 눌려요. 많이 눌려요. 그래서 등 뒤에 가서 팔꿈치가 어깨 바깥쪽으로 해서 목을 밀어내시면 돼요. 정동맥 쪽 미시고 이두박근 맞고 있다가 손이 들어오면 어깨 빠지면서 손목 컨트롤, 또는 손목 컨트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잡고 오면 맞고 계시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거리 조정 해주시면 돼요. 이거 한번 시작할게요. 시작. 가지고 자 이게 머리 잡혔어요. 언더도 퍼지고 이렇게 잡혔어요. 이렇게 잡히면 이게 이렇게 당기세요. 이렇게 당기시고 왼손이 목이 아니라 귀 바로 위에 있는 관자놀이부에 이두박근을 갖다 대요. 이렇게 알통을 이렇게 갖다 대고 손바닥 하늘. 나 왼발을 짚어요. 이렇게 짚는데 엉덩이에 바짝 짚으세요. 자 이거를 밀면서 브릿지 쓸 겁니다. 이렇게 브릿지 써서 이쪽으로 넘길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팔꿈치를 여기에 턱걸이에서 매달려서 이렇게 턱걸이에서 매달리고 브릿지. 나 체중 완전히 보내서 위아래로 이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앞에 이렇게 눌리자. 자, 이 손이 턱이 눌리지 않게 어깨를 잡아서 나한테 턱걸이. 턱걸이 해주세요. 상대방이 누르려고 세게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세게 들어오면 목에다 미시면 힘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귀 발 위에 있는 관자놀이 갖다 댈 거예요. 자, 이 다리를 풀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바짝 이렇게. 그 다음 브릿지 쓰면서 숄더 브릿지 여기서 넘기면서 당기면서 바로 회전. 그래서 엉덩이 낮추고 이 어깨를 내밀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엉덩이 빼기 못하게. 바로 넘기면 바로 짚고 엉덩이 도망갈 거예요. 그리고 고개가 돌아가기 때문에 힙이 스킬 못하게. 눌리죠. 이렇게 눌렸어요. 제가 도망가려고 하면 누를 거예요. 이쪽으로 계속 이쪽으로 누를 거예요. 그래서 턱을 보호하고 이렇게. 턱 보호하고 이렇게. 보호하고 목이 아니라 여기다 갖다 대야 돼요. 자 여기서 발 짚고 머리 밀면서 상대방 머리가 여기 떨어질 때까지 자 바로 당기면서 어깨 대고 눌러주시면 돼요. 내가 볼게요. 이렇게 잡고 있죠. 누를 때 보시면은 이 허벅지가 이 골반 앞에 올 거예요. 이 무릎이 골반 앞에 오면서 누를 겁니다. 이렇게 눌릴 거예요. 이렇게. 이게 상체만 와요. 그냥 머리 잡고 상체만 다리 벌리고 이렇게 오면 무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드가 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골반 먹으면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게 잘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제 미는데 물었던 이 골반 물었던 다리를 넓게 벌릴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게 브릿지 하면서 던질 거예요. 머리 던지는데 이 다리가 벌리거나 발을 짚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손이 내가 완전히 땅을 쳐다봐요. 지금 옆구리로만 눕지 말고 왼쪽 가슴이 땅을 닿을 때까지 나 손이 안으로 이렇게 그러면 언덕을 풀면 안으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와서 눌렸어요. 이렇게 눌리고 어깨, 이게 어깨로 내 턱이 눌리지 않게 이렇게 확보하세요. 공간 확보 이렇게. 공간 확보하고 자, 여기 목이 아니라 위에 그냥 다리 접고 짚어준 상태에서 브릿지 쓰는데 상대방이 바깥쪽 무릎을 벌릴 거예요. 그러면 왼쪽 가슴 완전 땅이 닿을 때까지 이 손등이 땅이 닿을 때까지 이렇게. 왼손 팔꿈치가 허리를 웅물이면서 팔꿈치를 가슴으로
이게 옆구리로 하시면 이걸 백스핀을 한번 칠 거예요. 이렇게. 이 손 팔꿈치가 가슴이 아니에요. 가슴 이렇게. 가슴 오고 몸을 세우처럼 웅크리지 엉덩이 빼면서 그러면 왼쪽 팔꿈치가 겨드랑이가 나올 수 있어요. 나오고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게 손을 이렇게 빼지 말고 가슴으로 빼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지 손이 옆구리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걸려요. 머리나 어깨나 가슴 쪽에 걸려요. 이게 딱 눌렸어요. 그냥 턱이 눌리면 부딪히지 못하잖아요. 이쪽 쳐다봐야 되니까 이걸로 턱걸이 이렇게. 그다음 여기 머리 위 끝에 손등 손가락 끝부분이 땅에 닿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 짚고 부딪히지 근데 상대방이네. 땅에 닿고 가슴으로 보여. 이거를 이렇게 내 몸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걸려요. 몸을 갖고. 그 다음,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몸을 웅크려. 그럼 허리까지 나와요. 이렇게. 손까지. 이렇게. 튕기면서 이 손 빼주고. 두. 이렇게. 이거 한 번씩 할게요. 자. 이렇게 해. 지금 첫 번째 거 무조건 해야 돼요. 첫 번째 거 이쪽 굴리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오른발 열지 말고 오른발 계속 푹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이거 공간 확보. 이거 공간 확보. 항상 공감하고 이렇게 누르면 뭐 고개가 이쪽으로 돌아가게 돼서 허리가 트위스트 돼요. 여기 상대방이 더 편하단 말이죠. 몸이 돌리고 엉덩이 낮춰요. 이제 더 힘들어져 이제 점점점. 그래서 이걸 잡고 잡고 상대방이 그냥 여기 잡았는데 공간 확보했는데 이 엉덩이로 다 누른다고 턱 누르죠. 더 잘 돼. 그죠? 이게 그죠? 이 공간 확보하고 브릿지 쓰는 순간 이 엉덩이 낮추는 순간 더 잘 돼요. 더 잘 넘어가. 그래서 자 넘기는데 이번에는 베이스가 좋아서 베이스가 좋아서 이게 그립은 꽉 잡고 있고 이 다리를 더 많이 벌릴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넘기는 과정에서 이 손을 좀 더 많이 벌리면 이 손이 들어가요. 이 앞전에 있던 부분 봐요. 이 손이 빼지면 빠지면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건 더 꽉 잡고 있고 이걸 벌려 이제 이렇게 그럼 무릎을 그래 이 오른쪽 무릎이 많이 벌어지는 순간 공간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갔기 때문에 이 오른손으로 여기를 막아요. 이렇게 허벅지 앞으로 이렇게 무릎을 넣어. 그다음 무릎을 정강이로 밀어주고 엉덩이 빼면 다들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리커버리가 잘 돼요. 눌리는 게 없어져요. 눌리는 게 되게 압박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잡고 이거 다음에 할게요. 자, 전전전전전. 자, 이거 컨트롤하죠. 상대방 이제 손이 이렇게 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떠 있죠. 그러면 소매 컨트롤 이렇게 소매 컨트롤 이게 여기 컨트롤 이렇게. 하시다가 이 손 놓고 이 손 놓고 같이 이렇게 잡아줘요. 이렇게 같이 잡아주고 이 손을 머리 위로 이렇게 이렇게 할게 이렇게. 그럼 겨드랑이 사이 열리죠. 왼손 나 왼손이 들어가. 그러면서 왼발 빼면서 이제 손 짚고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반대쪽 겨드랑이 잡으세요. 이렇게. 반대쪽 겨드랑이 그립을 잡아도 되고 걸어도 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그다음 왼쪽 등이 상대방을 머리 쪽으로 밀어줄 거예요. 이 발로 그래서 이 발 땅을 밀고 이렇게 밀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면 상대방이 엉덩이가 이제 뜨는 느낌 나서 다시 뒤로 도망가요. 이렇게 밀면 뒤로 도망간다. 이렇게. 뒤로 다시 무겁게 이쪽으로 가요. 제가 이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갈 거예요. 왼손을 놓고 바로 발목 캐치하세요. 이렇게 발목 캐치하고 이 발 디딘 상태에서 힙 들고 배로 밀어서 펌프 스윙 할 거예요. 이 뒤꿈치가 엉덩이 떨어지지 않게 당겨 놓고 배로 미세요. 그냥 이 안에 이걸 누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맞죠? 손목이나 손목 컨트롤 아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두 손으로 컨트롤 해야 돼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머리 위 던지고 겨드랑이 안으로 그때 머리가 이 팔하고 팔 사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셀프로 걸리죠. 내 몸이 이렇게 되게. 그래서 겨드랑이를 딱 만나게 하면 반대 손을 반대쪽 겨드랑이로 걸으시면 돼. 이게 허리를 내려가지 말고 여기 걸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 내 등으로 머리 쪽으로 뒤로 이렇게 밀어주면 상대방이 안 밀리려고 앞으로 이 뒤로 도망간다고 이렇게. 그때 발목 캐치. 그다음 이 발 딛고 힙 높게 들고 이쪽으로 미는데 이 발목 보시면 이렇게 당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밀어주고 펌프 해주면 바로 넘어가네요. 그리고 엉덩이 뜨면 안 되고 엉덩이 낮추세요. 엉덩이 뜨면
무릎이 뒤로 가서 밑으로. 이렇게 페리거드 할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낮추셔야 돼요. 이렇게 낮추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오토포즈 남아왔죠. 보시면은 제가 손이 이 무릎이 깊게 들어오면 정강이 뒤쪽에 있는 그립을 잡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무릎이 좀 더 뒤에 있으면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렇게. 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밀죠. 이렇게 미는데 상대방이 그냥 뒤쪽으로 계속 내 뒤쪽으로 미는 쪽으로 체중이 떨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그럼 다리가 가볍단 말이죠. 무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예, 무릎이 들어가죠. 예, 하체가 가볍기 때문에 무릎이 잘 들어갑니다. 그냥 무릎을 세우면서 엉덩이 빼요. 이 손은 반대쪽 잡고 최대한 반대쪽을 잡으려고 하세요. 이 손은 최대한 반대쪽 잡고 엉덩이 빼시면서 골반까지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골반에 딱 가면 등에 가깝기 때문에 이분이 나한테 돌진 않아. 바깥쪽으로 도망가지. 이렇게 해서 여기 매달려 있으면 돼요. 그럼 일어나게 됩니다. 저절로 손 짚고 발 빼서 나 마주보도 못하게 여기 잡아주고 백캐치로 백컨트롤 해주시면 돼요. 이거 놓으면 언더업하고 이걸 다시 택다운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다시 합니다. 자, 이렇게 가자. 여기가 왔어. 자, 여기서 뒤로 미니까 상대방이 반응이 그냥 그대로 가요. 이분이 그대로 뒤로 가버려. 이렇게. 그러면 이거 받친 상태에서 무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리가 가볍기 때문에 잘 들어가요. 또는 그립을 잡아도 마찬가지. 이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손 뒤꿈치로 이렇게 밀어내시면 올 수 있어요. 무릎. 오기 힘들죠. 무릎이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 엉덩이 빼내면 내 지금 깔려있잖아요. 지금 상대방한테. 무릎 세우면서 엉덩이 빼내. 그리고 내 몸통 왼쪽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은 반대쪽 겨드랑이 골반에 이렇게 걸고 있으면 돼. 이렇게. 윗몸이 살짝 하고. 걸고 있으면 등에 너무 가까워. 그래서 도망간다, 저쪽. 그러면 내가 매달린 상태에서 저절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일어날 때 내가 턱걸이 살짝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일어나기 쉬워요. 그냥 베이스 잡고, 왼발 빼서, 다리 사이 넣고, 여기 잡아주고, 이렇게. 그래서 백캐치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엉덩이가 뒤로 이렇게 무겁게 되면 엉덩이 허벅지를 살짝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베이스 잡을 때 다리 욕도 잘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할 건데 이분 행동 약간 달라져.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 근데 이분이 엉덩이를 나 누를 수 있잖아요. 엉덩이를 이렇게 눌러버린다고 무거워졌어. 이제 엉덩이 무거워졌어. 다시 무릎 끌어보세요. 이럴 때는 엉덩이 가벼워요. 다리가 가볍기 때문에 이 다리가 여기 잘 들어가요. 근데 엉덩이를 낮추면 막히고 안 들어가. 그죠? 이렇게 안 들어가. 그러면 이 자리 이제 이 엉덩이를 띄워야 돼. 왼발을 나비 훅을 넣어, 이렇게 넣어주고, 내 잇몸을 이렇게 살짝 해줘.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추로 이용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다음에 발 넣어, 이렇게. 넣고, 손 넣고. 골반에 그냥 잡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매달려 있어. 그 다음에 무릎을 세우면서 엉덩이 빼서 내 몸통을 빼내, 이쪽으로요. 이렇게 빼내. 빼내면 등에 가까우니까 나를 이쪽으로 맞아봐요. 이렇게 맞으면 배가 바로 빼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도망간다고 이렇게. 그때 매달리면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다시 백캐치로 가는 거죠. 이분 행동이 또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무거운 걸 없애주는 거예요. 띄워서. 자, 여기 왔더니 상대방이 눌러버린다. 이렇게 가슴을 눌러요. 이렇게 옆구리로. 이 발 훅을 나비 훅을 드세요. 이렇게. 그런데 이 다리를 휘고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롱스텝으로 빠지고 이렇게 해서 눌린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눌린다고요. 그래서 이거에 훅이 걸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걸린 상태에서 보시면 이게 왼발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발목까지 살짝 이렇게 걸린 상태에서 풀 틀면서 내려가고 발등 걸어주고, 그다음 머리 써서 툭 던지면 하체 뜨면 바로 무릎 걸고 발 짚고 발을 짚고 몸통을 빼내요. 그리고 매달려 있고 상대방 떨어지는 순간 튕겨서 일어나야 되고 매달려서 일어나야 되고 무릎을 빌어서 똑같이 다시 가시는 거예요. 한 번씩 시작.